다음은 차종 변경이 없는 일반 승차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이 승차 변경은 주로 어떤 때 많이 활용을 하나요? 이 승차 인원의 변경은 카니발 같은 경우 7인승에서 4인승으로 뭐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뭐 대형 버스 중에 뭐 28인승 버스를 45인승으로 승차 변경을 하는 이런 단순한 승차 인원 변경할 때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필수 서류를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승차 정원 변경 튜닝의 경우 앞선 차종 변경과 동일하게 튜닝 전후의 외관도 그리고 하중 계산식 그리고 비교 재원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튜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메모해 온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일반형 승합 자동차의 좌석 탈거의 튜닝 시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승인 불가. 다만 승용 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 자동차의 경우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수납 공간으로 활용 가능.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 좌석 균등 배열 원칙 적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왜 2제곱미터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2제곱미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화물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즉, 화물차에 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그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으로 될 경우에 화물차로 구분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 화물 자동차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2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제한되고 다만 그 승용 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체로 제작된 승합 자동차인 경우에는 2제곱미터 미만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카니발, 뭐 스타렉스, 투리스모 같은 그런 차들이 승용과 승합이 동일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차량의 경우에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거 후에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일 경우에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2제곱미터 이상은 승인이 불가하고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승용 자동차도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 자동차의 경우 2제곱미터 미만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럼 단순 승차 변경의 경우도 최소로 유지해야 하는 열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승용 자동차의 좌석을 단순 탈거할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예상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뭐 운전석 1열만 남기고 하는 튜닝은 불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 화물 벤차하고 유사한 경우를 나타낼 수 있겠죠. 최소 2개월.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된 것 같고 이번에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승합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 입석 정원을 제거하는 경우에 안전 기준에 따른 첨단 안전장치, 즉 뭐 차로 이탈 경고장치라든가 뭐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18년 1월 1일 이후에 길이가 11m가 초과되는 승합 자동차, 그리고 1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공기식 주 제동 장치 설치 승합 자동차, 그리고 21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모든 승합 자동차들입니다. 해당 자동차들은 입석 정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첨단 안전장치를 함께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좀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어떤 건가요? 승합 자동차가 튜닝을 통해서 입석 정원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입석 정원을 제거하는 경우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당 안전장치의 안전기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 2와 15조의 3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을 보았을 때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제어표의 입석
정원이 기재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석 정원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입석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튜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 인증에서 튜닝으로 넘어올 때 처음에 인증받은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튜닝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튜닝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일단 튜닝 관련된 이제 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에 만족되는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튜닝 승인 담당자들이 굉장한 노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 승차 정원 변경도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등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고 차종 변경이 되는 승차 정원과는 다르게 승차 정원 변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일 차체 차대 승차 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한 예로 5인승의 산타페의 경우 동일한 차체 차대인 7인승 차량이 있기에 7인승까지 승차 정원을 증가할 수 있고 28인승 대형버스의 경우 동일한 차체 차대에 45인승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45인승까지 승차 정원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차체 및 차대 차량의 제온 관리 번호를 그 비교 제온으로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기 인증 차량의 경우 제한 관리 번호 9번째 차까지 조인을 하고 축간 거리 원동기가 동일한 경우 동일 차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 법령 개정일 이전인 20년 2월 28일 이전 자동차는 앞 조건에서 원동기가 빠진 제온 관리 번호 9번째 차량까지 동일하고 축간 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형식 승인 차량의 경우에는 형식 승인 번호가 6번째 차량까지 동일하고 축간 거리 원동기 형식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차체 차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규모 제작자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원 제작자가 제작한 차체 차대, 축간 거리가 같은 자동차 중에 승차 정원이 가장 많은 범위 안에서 승차 정원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승차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비교 제한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요. 승차 정원이 늘어나면은 차량 총중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근데 튜닝에 관한 규정에 총중량이 늘어나는 튜닝은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요. 이 부분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규정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 1호에서는 총중량이 증가돼서나 튜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바로 아래에 제2호를 보시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예외사항에서 감옥과 남옥으로 이번 튜닝에 대해 해당되는 건데요.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감소시켰다 자동차를 원상 회복하는 경우하고 또 차체 또는 차대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 인증되어서 제온이 통보된 차종에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 범위 안에서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예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튜닝 승인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차량 그냥 뭐 단순히 인승만 바뀌는데도 하중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아무래도 승차 정원도 하중 분포에 포함이 돼 있어서 하중 분포가 변경되는 튜닝이다 보니 하중 계산을 필수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동일한 차체 차도로 구성된 제원을 비교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차량과 승차 좌석의 배열까지 모두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중 계산을 안 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 좌석 배열이 상이할 경우에는 검사 부적합 처리가 되고 하중 계산식을 첨부해서 재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승인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승인 문구의 경우에도 뭐 승차 정원 변경, 뭐 매진승 그리고 뭐 좌석 배열 그리고 비교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 지원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승차 정원 차종 변경과 이게 단순 승차 정원 변경 매뉴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승차 정원 변경 시 튜닝 시에는 각종 그 차종에 맞는 안전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안전 기준 제 25조 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그리고 뒷좌석 그 앞면의 거리까지 거리가 65c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차 정보 변경, 그 차종 변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3년 3월 30일 이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중간 좌석을 반드시 3점씩인 그 승용 자동차 좌석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 특히 승합 4열 같은 경우에 중간 좌석의 경우 2점씩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용 좌석으로 변경을 해서 3점씩 벨트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 진짜 튜닝 승인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것을 검토한다니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튜닝 유튜브를 보니까 네. 좀 핫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자주 이제 하는 질문 같은데, 차박을 위해서 뭐 좌석에 레일을 뭐 개조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각 레일이라고 해서 뭐 좌석을 쭉 앞으로 당길 수 있게 임의로 개조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아, 그 기존 레일 앞에 그 레일 조각을 이렇게 연장해서 앞으로 의자가 더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거죠? 최초의 차에서 이제 더 개조를 해서 뭐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우선 해당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왜 좌석 안전띠 그리고 좌석은 임의 변경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 영상에 업로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근데 좌석은 좌석 안전띠, 레일, 좌석을 그 세트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받은 경우에 레일과 함께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 세트 중에 레일을 임의로 개조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인증, 최초 인증 받을 때랑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인증 당시에 그 뭐 A 레일, 뭐 A 좌석, A 안전띠를 함께 시험했는데 레일을 개조해서 뭐 B 레일, 뭐 B 좌석, B 안전띠가 뭐 됐다고 하면 기존 인증된 레일 조각을 연장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인증된 레일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뭐 물론 인증된 레일을 쓰긴 하지만 해당 레일을 추가로 개조해서 한 것이죠. 해당 레일에 조각 레일을 추가한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부분에 있는 핀을 이렇게 추가로 제거해야 해서 좌석이 앞쪽으로도 이동하기 때문에 레일 임의 개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증 당시와 맞지도 않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좌석은 인증된 시트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비슷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 차장님 이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입사 시험을 보는 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 시험을 보는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고 공단 인재를 개발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내가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나는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할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입사를 시켜주세요. 하수를 엄두부리지 않습니까? 물론 해당의 이 좌석과 레일이 조합을 해서 실제로 시험을 했을 경우에 안전 기준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험 성적에 관련된 시험 방법 관련된 그 규정대로 시험을 하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차장님께서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하셨고 저도 입사해 있지만 해당 관련 시험과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 이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듯이 이 해당 부분도 물론 단단하게 만들면 안전규제는 맞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관련 법에서 위법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면 일단 안전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조각 레일에 가서 사고가 난다면 거기서 좌석이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제한하는데 네. 새로 바꾼 레일을 개조한 부분이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다시 인증을 하고 시험 성적 조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조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안전을 답보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험해서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그 리무진 차량에 최근 나오는 거 보면 4세대 아웃도어 차량의 경우에 2열 좌석이 별도의 공구가 없이 탈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탈거를 하게 되어도 튜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유튜브에서 조금 지금 핫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일반 차량의 경우에 좌석을 탈거하기 위해서는 공구 활용을 해야죠. 하지만 해당 차량은 공구 없이 손잡이만 당기면 시트가 탈거가 가능한데요. 안전 기준, 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사항을 보시면 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 좌석 위의 좌석에는 그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좌석은 안전 기준에 맞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동차 관리법을 좀 크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에 따라 승차 장치는 튜닝 승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 장치를 탈거하는 것은 튜닝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해당 좌석의 경우 안전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탈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부피가 큰 짐을 옮기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탈거가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지 평상시 제거하고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에 하셔서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탈거해서 운행 중에 단속 같은 게 되신다면 그 운전자가 좌석 탈거 운행에 대해서 그 좀 소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이제 카페나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해당 차량의 좌석은 공구 없이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거하고 운행이 가능하다. 그래 뭐 탈거하고 주행하면 합법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해당 내용은 그 자동차 안전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규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안전 기준에서는 공구 없이 탈거할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 좌석 설치 방법에 대한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탈거한 상태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운행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증 당시에도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탈거해서 다녀도 된다고 인증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럼 승차 장치는 튜닝 승인 대상이지만 해당 좌석은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당 좌석이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이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법의 위계상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기준에서 공구 없이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승차 장치는 튜닝 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좌석을 탈거하여 운행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튜닝을 하여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좌석은 안전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탈거가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부피가 큰 짐을 옮기는 목적 등에 대해서만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지속적으로 탈거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튜닝 승인을 통해서 탈거 운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검사 또 뭐 자동차 동일성 확인 과정에서도 좌석은 출고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설치가 돼 있어야지 검사에서 통과가 되실 겁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내용이었지만 이를 시원시원하게 법령 해석을 동반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튜닝기술지원팀 김종훈 차장, 임성훈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